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쇼윈도 부부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 가치관하고는 이제 안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포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많이 변질됐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제 생각에는 뭐 불륜 그 전후가 아니겠나 싶은데 약한 20년 가까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정치판에 수많은 몰입애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타락한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제가 침묵하면은 이 가해자들이 더큰 사고를 칠게 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보문에서도 밝혔지만은 그 윈윈이라는 게뭐 권력과 돈이 결탁해가지고 이제 뭐 한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재산 순위도 이제 최하위권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훈장이나 명예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 수치심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조정화 선생님. 네네. 아, 저희 지금 이제 방송 중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인터뷰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예. 예. 우리 대표님부터 한번, 예. 예. 아, 우리 조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방송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담을 좀 드리고요. 보통 용기가 아니면 이렇게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인사 관련 질문부터 드리면은, 네. 황보순이 전 의원과 결혼하게 된 계기, 결혼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제가 2005년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이혼했으니까, 결혼은 한 16년 됐습니다. 그뭐 연애 기간 포함하면은 한 22, 3년? 예, 그 정도 됩니다. 2004년부터 의원을 시작했고, 의원인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근데 연애를 그 앞에 상당 기간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 이 불륜 사건으로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는 언제쯤이니까? 이 불륜을 알게 된게 지난번 말씀이 2019년 정도라 했는데, 그걸 알게 돼서 뭐 설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설득 과정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관계는 19년 6월부터 이제 불륜이 시작됐고, 20년 5월에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이혼을 이제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제 네 잘못은 용서하겠으니까, 가정을 지키고,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황보승이가 이제 이거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쇼윈도 부부까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 가치관하고는 이제 안 맞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포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의 인간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제1의 가치가 뭐 돈, 뭐 섹스, 권력, 뭐 이런 욕망, 뭐 이런 걸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뭐 가족이라든지 뭐 절제하고 도덕적인 부분, 이런 선한 가치들은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다투게 될것 같아가지고 이제 서로에게나 뭐 애들에게나 더 힘든 시간이 될것 같아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뭐, 이건 좀, 곤란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결혼 생활 중에 남편으로서 어떤 황보석이 측에서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네. 남편께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흔히 이혼의 귀책 사유가 되는 뭐, 도박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여자 관계, 주식, 뭐, 이런 문제 전혀 없고요. 그럼 뭐,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는 평범한 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 키우고, 같이 밥 먹고, TV 보고, 뭐, 때 되면은 여행도 다니고, 때때로는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부부 간에 싸움 안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이고, 다 티격태격 싸우면서 사는 게 부부고, 그래서 애 낳고 살면은, 그렇게 사는 건데. 그래요. 그, 좀, 황보순 의원 결혼 이후에 이런 어떤, 불륜, 이런 걸 저지르기 전에 남편께서 황보순 의원의 이상한 행동 같은 거는 남자관계 문제 이런 거는 뭐 없었나요? 아, 그 예전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황보성이를 신뢰한 거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술 한잔하고 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께서 그 황보순 의원이 정치 활동을 할때 만나가지고 그 정치인 황보순이를
위조를 해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하는 사람 있으면 돈도 못 모으고 어느 집안이나 마찬가지 많은 돈을 쓸 수는 있지만 모으기는 힘든 게 정치활동인데 그 제보자께서 황보승희 의원이 정치활동하는데 위조를 많이 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 선거 때나 이런 때 황보승 의원에 대해서 위조를 좀 했는지 그 부분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 예, 뭐 제가 특별히 그 특별히 외조를 한 건 없습니다. 뭐 조용히 살자 이게 이제 제 모토인데 아무래도 집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고 밖에 활동을 하면 반대쪽에 있는 배우자는 좀 조용히 살아주는 게 이제 도와주는 거다 이제 평상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일에 간섭 안 하고 저는 이제 직장 다니고 애들 엄마는 의정 활동하고 이제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 선거 때는 구의원 시의원 이런 쪽은 팀이나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가족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는 이제 핵심 참모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뭐 선거 전략 짜고 공보물 뭐 만들고 거리 인사하고 명함 배포하고 현수막도 제가 직접 달고 트럭 운전도 하고 선거 운동원 관리도 하고 뭐 로고송 개사도 하고 안 해본 건 없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이번에 뭐 총선 그 1호 공약으로 이제 말하는 게 삼복도로형 100원 택시라는 공약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요. 그 이번 총선까지 이렇게 위조를 많이 해서 예, 국회의원 당선까지 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 황보승희 의원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자백하기 전에 어떤 의심사항들은 좀 있었습니까? 이제 불륜의 발단이 된 게 이제 엄원길 휴먼재단 그 네팔 방문 당시였는데 근데 이제 그 가기 전에 비행기표를 이제 상관자가 이제 제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뭔데 비행기를 끊어주냐라고 하니까 이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지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 하는데 뭐 어떤 거액을 받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위자료를 많이 받고 뭐 황보순 측에서 예, 우리 조선세계 그 입을 좀 막으려고 시도했거나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금전을 제공하겠다는 이제 제안은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돈에 그렇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런 제안에 거절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자료 같은 경우는 뭐 이혼소송하면은 뭐 최대 보통 아무리 받아도 3천만 원 정도 이제 받는다.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아, 그래도 조금은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더 요구해가지고 이제 받았죠. 이제, 근데 그 금액이 이제 두 배는 넘지가 않습니다. 위자료를 제가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예. 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황보승희 의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는 거 그 사실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혼 합의서에 이제 혼인 파탄 위자료라고 명시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돈 문제로 시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위자료는 이미 4월 초에 받았고 이제 재산 분할해서 이제 저한테 입금된 게 이제 7월 초 입금이 벌써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돈은 뭐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 가정사가 만약에 언론을 타게 되면 좀 부끄럽거나 좀 창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폭로를 결심한 계기는 어떤 거죠? 제 생각에는 일탈을 저지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일이지 네. 뭐 제가 부끄러워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뭐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단순히 제가 복수심 때문에 이제 하룻밤 고민해가지고 홧김에 뭐 이렇게 다 오픈하자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거든요. 오픈을 결심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아마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첫 번째는 이 황보승이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 한 20년 가까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이제 정치판에 수많은 몰입애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이제 타락한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게 제일 가장 큰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침묵하면은 이 가해자들이 더 큰 사고를 칠 게 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보문에서도 밝혔지만은 그 윈윈이라는 게 뭐 권력과 돈이 결탁해가지고 이제 뭐 한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강력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침묵을 강요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적어도 제가 이 사건만큼은 당사자니까 한 번쯤 저항해보고 싶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제 뭐 애들이나 가족들 생각해서 참자, 다른 사람에게 창피하니까 참자, 또 내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참자. 뭐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이런 고민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뭐그 소리소리에서도 일부 공개했지만 가해자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이런 논리를 역으로 적용해가지고 피해자인 저를 압박해가지고 참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뭐 상간자의 경우에서도 볼수 있지만은 한번 참아주면은 반성하기는커녕 아 이래도 된다 안심하고 또 사고를 치게 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제가 이제 오픈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